오늘의 말씀 주제는 복음이 흘러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느냐, 그리고 나는 믿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요, 석학이요,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다마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중에, 잘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아,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아, 부활이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확신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데 자기를 부르신 것이 은혜잖아요. 난 자격이 없는데, 아, 은혜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부득불 나는 영혼구원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렸다. 뭐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나에게 믿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겠다, 이것이 매번 매번마다 우리의 다짐이 되고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무장하고 살고 있는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핍박자였는데 전도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어.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이런 천부장이 가서 보호해서, 사도행전 얘기하시죠? 보호해서. 왜 그러냐 하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부장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지역,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이 있는 지역에 보내서 피했어요. 거기가 총독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 총독이면 그 유대나라를,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총독, 지도자예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파워풀한 사람이죠. 근데 벨릭스가 이 새로 생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유대 여자죠. 그래서 틈 있을 때마다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네가 뭘 믿는 거냐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권력, 물질에만 빠져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의, 기억하시죠? 의, 절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장차 심판이 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벨릭스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결단은 안 했어. 자주 찾아왔어.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자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찾아와. 이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 최고의 전도자인데 그 전도자로서 의롭게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말을 느끼긴 느껴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세상 것을 먼저 좋아해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래서 돈을 받을까 하여 돈을 받을까 하여 풀어주질 않고 복음을 거절했다 하는 말입니다. 돈을 받을까 하여 뭐요? 돈, 쾌락, 명예, 권세 이 세상적인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왜 마귀를 그냥 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마귀에게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 그 마귀가, 선악과의 마귀가, 예수님께 대한 마귀가 뭐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 쾌락, 나한테 절하라, 세상의 권력,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야. 박수. 그러니까 돈, 명예, 권세, 쾌락, 거기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결국은 뭐야? 복음을 거절하고 돌을 받을까 하여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냐? 내 삶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냐?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투쟁이 나한테 있느냐 이거죠. 돈, 명예, 권세 거기에 빠졌어. 복음을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안타까워요. 당신은 식민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 그 제국 밑에 각 지역별로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총독 밑에 군인들이 있어요. 그 총독 밑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밑에 백부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졌어 그 당시에. 그런데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총독에 비하면 낮고 낮고 낮은 사람이에요. 네, 훨씬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지역의 통치자요. 경찰서장 같은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데 이 고넬로는 벨릭스하고 전혀 삶이 달라. 놀랄 정도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 뭐야? 영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야. 누가? 백부장이. 벨릭스 총독은 돈을 받을까 하여 복음을 거절했는데 더 낮은 백부장 고넬로는 그렇게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허무는 기도하는 중에 편하게 하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지. 누가? 고넬로가 깜짝 놀라서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과 구제와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셨다. 이제 사람을 저 아빠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서 베드로를 초청해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급히 욕바로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욕바에 있는 베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늘에서 이만한 보자기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뛰다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뭐 벌레들 무슨 짐승들 새들 이런 잡동사니가 그 안에 다 있어. 바글바글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걸 제가 잡아먹어요? 난 이런 더러운 거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고 했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똑같은 게 내려와요. 나 이거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재밌죠? 얘기가.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예. 사도행전 10장은 전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신령한 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장이에요. 고넬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보자기 사건이 있고. 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보자기를 보내주셨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딱딱딱딱 두들긴 거예요. 누구예요? 고넬로가 보낸 병사들이 뭐야? 주의 음성이 들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너는 따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군사들을 따라서 고넬로의 집으로 갔지요. 갔더니 고넬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백부장이에요. 센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예요. 관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예수님 제자고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넬로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는 거야. 노노노노노노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예, 사절하죠.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 고넬로가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쫙 복음을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백부장 고넬로, 베드로,
전번에는 아까는 총독 벨릭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야 합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그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와서 그것 모든 것을 보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 사람이야. 이 베드로도 역시 은혜의 사람이지만은 선민의식이 꽉 차있던 사람이야. 선민의식. 지금도 저 하마스 전쟁이 선민의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선민의식이 꽉 찼는데 이방 사람인 고넬로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 성령께서는 구별이 없이 행하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고넬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그래서 누가 고넬로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으려 하고 세례를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성령께서 명하셔서 이방인의 첫 세례를 주는 장면이 고넬로 사건입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믿음과 은혜로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완전하게 선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일일이 다 했지만 이 10장은 제가 보기엔 가장 영적인 장이에요. 고넬로 사건, 보자기 사건, 세례주는 사건. 그래서 영적인 그 환희와 기쁨이 넘쳤어요. 제가 한국 가서 제 후배 목사님하고 어느 지역을 가는데 한국에 충청도 어느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군사령부가 있어. 군인 큰 군기지가 있어. 그 군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군인들의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이 쭉 있는데 그 산이 내려오면서 주택이 나야 되는데 높은 지역에 누가 있느냐? 별자리들이 있어요. 별자리들. 그 다음 지역은 좀 낮은 지역은 대령급들. 그 다음 낮은 급들은 위관장교들. 그 다음에 일반 하사관들은 지금이 제일 낮은 데 있어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 설명을 하면서 저기서 누가 제일 행복한 자가 아십니까?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별자리에 온 저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높아질 것도 없고 높아지려고도 하나. 그냥 근무에 충실하고 그냥 맨 노는 시간에 가서 저 자기네끼리 가족끼리 즐기고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출세하려고 그냥 싸우려고 정신이 없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대요. 우리 별 둘짜리 별 셋짜리 뭐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다 이거죠. 자, 벨릭스 총독이야. 총독 최고야. 고넬로 그 밑에 밀려요. 백부장이야. 누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벨릭스가 행복한 것 같아요?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이러고 있는. 고넬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고. 고넬로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건 좋지요. 그러나 준비된 자로 세상에 끌리지 않고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절제,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다. 드디어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5장에는 공의회가 열렸어. 공의회라는 것은 여기 뭐 장로교는 장로교 총회가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 총회가 있고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거 있잖아요. 침례교도 총회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 지역에서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우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공회의 예루살렘에 공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 왔어.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오고 사도 바울도 오고 바나바도 오고 뭐 각가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총회 열렸어요. 그때 회장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제일 예수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왜요? 어릴 때 같이 놀았잖아요. 예수님과 야고보는 친형제. 네, 같이 놀았잖아요. 같이 놀러 다니고. 어? 그리고 목수일도 하고. 그런데 마리아가 가르쳤잖아요. 너희 형 예수는 너하고는 달라. 너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해서 난 아이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네. 성령으로 내 몸에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한 너희 형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인간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같이 노니까. 네. 요셉도 가르쳐줘요. 이건 내 아들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는 아니야. 가르치잖아요. 안 믿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반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막 미쳤다고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야고보를 찾아가셨어.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 형이다.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십자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진다. 그걸 쫙 설명한 그때 야고보가 거꾸로 쓴 거야. 아, 엄마 말이 맞구나. 아버지 말이 맞구나. 나하고 형제로 같이 살았지만 나하고 출생이 다르구나. 내 형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재밌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공회에 야고보가 회장이 된 거예요. 공회 회장.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각각 업무 보고를 다 했죠. 다 해가지고 야고보가 회장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 첫째 공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첫째 결론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만민 구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만민구원의 은혜의 복음으로 정립이 되고 만민구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가결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다.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십니까? 재밌죠? 예, 옛날 얘기예요. 예, 그것이 공적으로 그게 없으면은 혼란 내려온 거예요. 딱 결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기쁨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복음 전하러 만민국으로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 했더니 성령께서 노노노 아시아로 가지 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게 나와요. 왜 아시아로 못 가게 했을까? 지금 종교, 불교, 유교, 모슬렘, 힌두교 다 어디서 나왔어요? 동양에서 나왔어요. 동방에서 나왔어요. 동방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이단이 많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동방으로 갔으면 다 와야 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오염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너 그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죄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크 지진이 나고 막 창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가 다 도망갔다 그래서 칼로 찔러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노노노노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유명한 말이 거기 나왔죠.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비단 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예.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잡혔어. 또 잡혔어. 그래서 천부장이 보호를 받아서 벨릭스 총독에게 갔다. 그 얘기예요. 이거 돌고 도는 얘기도 잔 연결시키잖아요.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벨릭스에게 갔어. 근데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거절했어. 그리고 그자가 붙잡아뒀어. 그리고 나중에 베스도 총독에 나오면서 거기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지중해를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로마 가서 로마 황실에서 2년 동안을 있으면서 그동안에 황실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황실이 복음화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 잘려서 66세 그때쯤 순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약 성경 바울 서신들이 다 완성이 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27장이 전부 다 하나로 묶어져서 카타곰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3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300년 후에 왕이 로마 황제가 예수 믿겠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이 66권이 정시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증명되고 기독교 전환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것을 정립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들어오고 아메리카에서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왔어요? 내가 왔고 여러분이 왔어. 그래서 이 복음이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시작. 이 복음을 내가 쭉 한 바퀴 돌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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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왔구나. 예, 이렇게 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역사예요. 역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돌아서 오늘 내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늦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동물하고 달라서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지? No.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 영적인 존재야. 그리고 죽음은 끝이야? 아니야. 영생하는 존재야. 영생하는 존재야. 그 영생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천국. 안 믿었느냐? 지옥.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냐?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아니야. 먹어.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또 반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너 먹어. 그러면 산다. 그러면 영생한다. 십자가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영생한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먹지 마라. 인간은 죽으면 끝해. 끝이야.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영생이라는 게 없어. 믿지 마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과 지금에서 십자가 사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벨렉스처럼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것 따라가다가 파멸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예.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만민 구원의 통로가 열려졌어요. 예. 나는 벨렉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아니면 고넬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그냥 성각 없이, 분별력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생각하고 예수 믿느냐? 아니요. 왜 교회 왔느냐? 왜 교회 왔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고 있느냐? 예. 저도 여러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어요. 수, 목, 금, 토, 어제 이 말씀에 아주 미쳐 있었어요. 나는 벨릭스처럼 복음을 듣고도 결단을 못 내리고 돈을 찾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백부장이지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가 분명히 야고보서를 지금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이 원칙, 돈 번다는 건 끝이 없습니다. 명예 끝이 없습니다. 권세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미국의 대통령 두 노인을 보면서 저도 노인이지만 왜 날 저렇게 저럴까 안타까워. 왜 저래? 아이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이야, 푸틴이 정적을 죽이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젊은 변호사를 자기 적이라고 죽일 수 있는가. 이게 머리가 뺑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돈에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예. 지금 온 세계가 다 돈, 물질, 쾌락, 명예, 권세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 폭하는 거예요. 그게 벨릭스의 길.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넬료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요즘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로 혼란에 난리를 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건국전쟁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참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누굽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철저한 기독교 신앙, 철저한 반공산주의, 공산주의 안 된다, 철저하게 한미동맹, 국민교육, 이것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이승만. 김일성은 원래 빨치산 대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스탈린과 결탁해서 남침을, 6.25 남침을 일으켰어요. 저는 6.25 전에 북한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김일성 바지를 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 전쟁 준비하는 탱크, 오토바이 이런 걸 계속 봤어요. 전쟁 준비하는 걸.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인민군의 노래,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 안전동기 성취하리라. 이 인민군 노래, 인민군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비어린 자요. 제가 어릴 때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인민군의 노래, 북한의 노래, 공산당의 노래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을 이렇게 남침해가지고 온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완전히 파멸해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 누구야? 김일성이에요. 일성. 저는 어릴 때 항상 김일성 장군, 스탈린 대 원수, 이승만 댐 그렇게 나왔어. 김일성이는 대장군이다. 스탈린 대 원수다. 스탈린 대 원수 이랬어. 김일성은 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반대야. 뱀이 뭐야? 마귀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뱀이 반대예요. 예. 그래서 오늘 건국전쟁 이걸 보면서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나라를 쑥대밭이고 민족을 완전히 파괴시킨 김일성을 따라갈 것이냐, 복음의 기초 위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한미동맹을 경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으로 해서 농지개혁을 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기초를 세운 이승만을 따라갈 것이냐. 예, 누굴 따라갈 것이냐,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지. 벨릭스를 따라갈 것이냐, 고넬로를 따라갈 것이냐, 김일성이 따라갈 것이냐, 이승만이 따라갈 것이냐. 정신을 차려. 목사님의 정치 얘기하는 이 정치가 아닙니다. 나라가 민족이 살냐 죽느냐가 문제가 걸려있어요. 걸려는 겁니다. 인생의 삶은 선택과 결단이라. 벨릭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고넬로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 고넬로를 통해서 이방구원의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방인들도 성령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정된 거예요. 그만큼 이 고넬로의 사건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오늘 내가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벨릭스의 삶으로 의, 절제, 심판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돈을 받을까 하여 거절한 고넬로, 그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고,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방인 구원의 보재기 사건을 통해서 이방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나에게까지 왔다. 나는 벨릭스처럼 살 것이냐, 고넬로이처럼 살 것이냐,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냐, 김일성을 따라갈 것이냐, 이승만을 따라갈 것이냐, 미국은 어떤 상태냐, 청교도 신앙으로 따라갈 것이냐,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막매기고 인간을 파괴하는 그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나는 어느 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나의 결단은 무엇이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선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 달려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선포,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져서 벨릭스의 길을 갈 것이냐, 고넬로의 길을 갈 것이냐, 분명한 선택과 결단 바르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같이 깊이 같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올바른 선택으로 내 삶이 고넬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